잘라주세요. 그렇게 자르는 거 맞아요? 기자님께서 열심히 김치를 자르고 계십니다. 여기는 포천입니다. 이곳은 평양식 돌 김치찌개 집입니다. 잘 좀 잘라주세요. 너무 잘 자르고 있습니다. 맛있게 끓고 있습니다. 이렇게 밑반찬도 나오고요. 와. 완전 돼지구이. 통으로 들어가는구나. 그래서 이렇게 썰어야 돼. 여기 임영웅 씨가 다녀간 돌 김치찌개집입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와, 돼지고기가 완전히 덩어리 막 크게 큼직큼직하게 들어가서 맛있겠어요. 묵은지하고 이렇게 끓인 돼지고기 감싸가지고. 네, 이렇게 드셔보세요. 기자님 맛이 어때요? 맛있어 안 했어요. 맛있어요? 맛있나요? 맛있어요? 와, 진짜 맛있게 끓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우리가 큰일인데 저기 쪽이라고 여기다 김치가 김장 김치라고 그러는데 묵은지 묵은지 김치 그 맛이 이렇게 딱 감싸지면서 진짜 맛이 딱 풍기네. 네, 여러분 포천에 오실 일 있으면 여기 평양식 돌 김치찌개집에 한번 들르셔서 한번 드셔보세요. 이렇게 고추하고 고기하고 들어간 반찬인데요, 여기 사장님 말씀으로는 이 반찬을 영웅씨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라고 합니다. 사장님께서 특별 서비스로 이렇게 내주셨습니다.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 참고로 이 반찬은 평양식입니다. 여러분 드시고 싶죠? 한번 먹어봐야지. 맛을 볼게요. 기자님께서 한번 맛을 보세요. 도대체 어떤 맛인지. 이거는 고추를 볶아가지고 고기랑 여기 밑에도 다 볶은 것 같아요. 네네. 한번 맛을 평양식이래요. 도대체 어떤 맛인데 영훈 씨가 좋아할까요? 맛있나요? 맛있어요? 저도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. 간이 돼 있어요. 네. 그게 맛있어요. 밥하고 같이 먹으면 될 것 같아요. 그니까. 저도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. 아따, 쪼까 얼큰해요. 맛있어요, 근데. 자꾸 땡기는 맛입니다. 옛날 시골에서 돼지 잡았을 때 그렇게 먹는 그런 맛입니다. 이렇게 두툼하니 비계도 달리고 두툼하니 요즘 이런 고기 맛보기 힘든데 여기 오시면 이렇게 맛볼 수 있습니다.